알다가도 모르겠고 친근하다가도 무서운 그 이름 여자. 철학자들은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한 곳에 두 여자를 놓으면 날씨가 차가워진다. 셰익스피어. 어쩌죠? 오늘 한파가 모르다 질 것 같습니다. 네 명입니다. 네 명. 이상한 애들 치지 마. 우리가 씹는 거 아니야? 그냥 이거 왜 애드립을 쳐? 내가 너무 원고를 많이 보잖아. 초안 자신도 없으면서. 시상식 이렇게 하냐? 짜증나네 진짜. 그냥 가. 아, 나 진짜. 애드립 한 번 해봐. 여자는 지옥의 문이다. 제로. 오늘 저 물이 바로 지옥의 문입니다. 진짜 못 살린다. 아, 이 정도면 어떻게 될까? 제롬 요즘 방송하라고 뭐해? 제롬이 무슨 일? 제롬 보아탱 아닌가? 자, 여자는 남자를 배신하기 위해 태어난 동물이다. 오스카. 오스카 와이드. 이래도 배신할 거예요? 참답답하네. 뭐 하는 거야? 아, 이렇게 써 있었어. 아니,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. 해봐요. 아, 이건 그냥 저기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서 해보세요. 아, 이런 거 안 해. 해보세요. 아, 이런 거 안 받아. 원래 연기가 좀 안 돼요. 중간에 화내는 거. 자, 그렇습니다.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여자라고요. 아, 그 어떤 악녀라도 여자라면 저희는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. 우리는 고품격 여성 편의 방송 드림TV 라디오 스타! 라스 관련된 단신이 있습니다. 네. 권성우 씨가 라스는 이제 무서워서 안 나오겠다. 권성우 씨가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. 지금 말이죠. 수목 드라마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네네. 우리 좀 메디컬 탑팀이 지금 7%로 지금 최하위입니다. 네, 원래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왔거든요. 네. 어? 권성우 씨 나오는 드라마가 있네? 이랬더니 망했어. 네. 1, 2에 지금 방송 나갔는데 이럴 때가 아닙니다. 소극적으로 라디오 나가서 홍보할 때가 아니에요. 지금 네. 주지훈, 정요원 다 여기 나와도 될까 말까 합니다. 이게 뭐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. 특히 권상우 씨 같은 권상우 특집으로 가도 되거든요. 네. 오, 지금 에피소드가 뭐 정말 설명 툭툭 떨어질게 지금. 아. 그분 뭐가 툭툭 떨어지는 분이에요. 메디컬 탑팀을 살리는 길은 여기 나오는 겁니다. 권상우 씨 알아요? 권상우 씨 나오면 제가 네. 또 성대모사 네. 또 가야죠. 경서야, 한병서. 권상우 싸움 잘해.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. 이거 거의 조롱 아니에요. 혹시 억울하면 나오세요. 어. 네. 아, 아니 여기 지난번에도 여우기도 욕 많이 먹더만. 여기 우리 모라형이 편집이라고 트위터 올렸더라. 여기는 려우가 잘못했어. 많이 먹더라고. 려우가 잘못했어. 여기가 제일 떴어 복만대하고. 그래요. 자, 볼까요?